골드 에디션으로 11만원 주고 일찍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10만원짜리 작품! 와! 스토리, 개선된 시스템, 전투 등등등등 리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씨발 미완성작을 파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픽이 원래 X같은 건지 아니면 버그인 건지. 아니 맞잖아, 애초에 하자 있는 상품을 일단 내놓고 후속 조치로 고치겠다는 개씹 X같은 마인드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래도 80%는 완성된 작품이니까, 그리고 한글 패치도 꼬박꼬박 해주니까 그래도 유황숙 하면서 빨았지. 이번엔 50%도 완성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첫 번째 버그. 미완성 작품을 풀프라이스로 출시했어요. 자잘자잘한 텍스처 버그. 지체덩. 800이냐고. 와, 차를 한번 타고 나면 다시 타지 않거나 머뭇거리게 되는 자동차 플렉스 버그. 아니 좀 타라고 이 병신아. 아니 타라고. 타시라고요! 돌부리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끼어버리는 버그. 이 새끼 십자인대 끊어서 군면제 받으려고. 안 나와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는 버그. 여자를 구해야 됩니다. 아프대요. 헬기를 태웠어요. 조작이 안 됨. 다시 시작해봅니다. 여자를 구합니다. 아프대요. 헬기를 태웠어요. ESC 이외에는 조작키가 먹히지가 않아요. 진짜 씨발 이미 클베 5배 때 다 보였던 버그들이고 당연히 고쳐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베타 때보다 더 심해. 진짜 존나 많아 버그가. 수많은 버그들을 보고 있자면 이 새끼들이 얼마나 게임을 X같이 내야 사람들이 안 사줄까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번 고스트리콘이 니네 브레이크 포인트임. 두 번째, 에레혼. 노매드가 와렌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정체를 알면 안 되는 고스트의 리더야. 근데 에레온에 들어가는 순간 노매드는 씨발 디비전 요원이 됩니다. 얼굴만 조금씩 다른 노매드가 한 40명씩 있어.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이제 작전 브리핑 똑같은 거 듣고 있는 흑우 새끼들인 거 아니야. 여기도 흑우 저기도 흑우. 아니 씨발 나를 뺀 39명의 노매드가 미션을 깨줄 텐데 왜 씨발 내가 깨야 되지? 이 에레온 자체가 우리는 택티컬 슈터 게임이 아니다, MMORPG다 라고 선언하듯 했음. 밖은 지랄이 났는데 에레오나는 존나 무슨 롯데월드 어드벤처 마냥 개평하네요. 와렌 때는 분대 플레이였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AI가 좀 빡주 새끼긴 했지만 하드코어를 표방한답시고 원맨아미 플레이로 바꿔놨으면 에레오는 사실상 없어도 돼요. 처절한 느낌이 좀 더 나야지. 물 뜨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런 거 다 넣어놓고 왜 에레온만 가면 시발 쿠라스트 부두임? 다음 어쌔신 크리드가 바이킹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음. 그래서 오디세이에서 해상전이랑 전쟁 테스트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로 상시 온라인 테스트한 느낌이었음. 그러니까 완성작을 굳이 낼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상시 온라인 테스트만 하고 치우면 되니까. 세 번째, 모션. 일단 주인공이 권총 들고 뛰는 건 논산훈련소 입소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끼 같았어요. 재식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존나 어정어정 발에 물집 잡히고 똥싼 새끼 마냥 뛰어다니는 게 개꼴배기 싫었고, 엎드리는 것도 존나 급박한 상황에서 호다닥 엎드린다라기보다는 뭔가 전술교본책이나 영상 같은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한 느낌? 좋게 말하면 FM인데 나쁘게 말하면 존나 하나도 안 급박해 보임. 그렇게 해서 엎드렸으면 아르마도 좌로 굴러 우로 굴러가 있고, 보통 엎드린 상태면 조준한 곳을 보고 옆으로 움직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시발 헬리콥터 날개 마냥 존나 빙글빙글 쳐 돔. 아예 몸 자체를 돌립니다. 움직이려고. 그리고 경사로 해서 하면서 존나 무슨 동네 아줌마가 약수터에서 발 헛디딘 거 마냥 호다다닥 내려오면서 스태미너 다 다르면 대굴대굴 구르는 거 보고 있자면 게임 존나 끄고 싶어집니다. 네번째, 컷신과 스토리. 진짜 어색함의 극치. 그린벨의 아저씨들 모션 캡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린벨에가 아니라 새마을운동 아저씨들이겠죠. 같은 그린이긴 하니까. 컷신이 이해도 안 돼요. 얘기 듣고 끝나고 또 다른 곳 가서 얘기 듣고, 근데 존나 지들만 아는 얘기를 해. 와렌도 솔직히 스토리텔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마피아 새끼들 때려잡고 관련된 컷신 나오면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바이러스다 뭐다 이게 마을에 끼치는 영향 이딴 것도 없고 그냥 뭔 소린지 모르겠어. 갈등이 있고 대립구조가 있는데 뭘 시발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워커야 그렇다 치자. 다른 인물 나올 때 그래서 이게 시발 누군데 하면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그냥 닥치고 봐라 분위기 조창내지 말고 이러고는 지들끼리 신나서 썰품. 뭔가 플레이어를 눈치 보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이었음요. 차라리 디비전처럼 야 세상 좆됐거든 니가 구하러 다니셈 하고 휘리릭 넘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정도였어요. 다섯 번째, 기어스코어. 고스트리콘만의 하드코어함을 가져왔지만 디비전의 RPG 요소를 가져왔어요. 대체 왜 가져왔을까? 이 새끼들은 고스트리콘이 어떤 게임인지 전두엽에서 지운 것인가? 근데 가져올 거면 좀 똑바로 가져오든가. 기어스코어가 좆도 의미가 없는 게 희귀도로 색깔을 나눠놨지만 나중에 스코어가 오르면 노란색, 보라색템 그냥 퀘스트에서도 술술 나옴. 이러면 사실상 희귀도의 의미가 뭐임?
자, 생각을 해봅시다. 블리자드에서 오버워치2를 냈어요. 뭐 그래픽만 좋아지고 장르는 그대로라고 입을 털어놨는데 까보니까 디아블로로 나온 거야. 여섯 번째, 적 AI. 1열 종대로 3명이 5와 10을 똑바로 맞춰서 나를 공격해. 그럼 그냥 하면 다 뒤져있음. I love you, kitchen gun. 난이도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특수부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특수부대를 동경하는 고등학교 동아리 애들이 코스프레하고 친구랑 작전 놀이하는 느낌임. 와렌 분대 AI를 적한테 이식시켜놓은 것 같았어요. 일곱 번째, 그래픽.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풀 울트라 옵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최저옵입니다. 좀 약간 식생이 다양해졌다 정도? 그치만 놀랍게도 풀 울트라 옵션이라고 얘기했던 게 최저옵이고 최저옵이라고 얘기했던 게 울트라옵이었어요. 2019년 풀프라이스 게임입니다. 나는 11만원 주고 샀고. 여덟 번째, 현질. 클베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베 때 의상이 잠겨있었거든요. 이게 씨발 현질로 팔려고 잠궈놨던 거야 씨방새들이. 총기, 부착물, 스킬 포인트, 업그레이드 팩, 경험치 부스트, 의상 등등등 다 과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얼티밋 에디션으로 예약 구매를 하신 분들은 특전으로 보통 이제 구매한 작품에 인게임 재화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근데 부포는 얼티밋 에디션으로 예구를 한 사람들은 와일드랜드 재화를 줍니다.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지들도 이 게임 망할 거 알았다는 거임 개새끼들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걸 이렇게 작품 취급을 해주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미완성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시 두 달 전에 클로즈 베타로 나온 거면 모르겠는데 11만원을 주고 미리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사실 이 골드 패키지나 얼티밋을 지르신 분들이 돈이 썩어나서 지른 게 아닐 거란 말이지. 대부분 이제 직장인이고 월급이나 여가비용 쪽에서 산 걸 거란 말이야. 와렌보다는 당연히 잘 나오겠지 하고. 근데 미완성에 버그 존나 득실득실한 바퀴벌레 알집 같은 게임을 시발 11만원을 주고 샀다고? 진짜 개 X같은 거지. 차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수정을 해서 게임을 완성시키겠다는 시발 수정을 해서 내야지 그러면! 예전에는 말이죠, 쉐어웨어라고 해서 게임의 일부분을 체험해보고 저희 게임사의 게임을 제발 구매해주세요라고 손님이 왕이라는 마인드로 유저들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유비소프트뿐만 아니라 얘들아! 다들 풀프라이스 아시는구나! 겁나 쩌는 겁니다! 2만원 더 주면 우리 개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징징거림 영상 편지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앉아! 3개월 뒤에 열어줄 거야! 이 후구 새끼들이 게임 만들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 피드백이나 보내고! 고쳐줄 테니까 일단 아갈머리 하고 있어봐!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미리 돈을 주고 개발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 될 만큼 지갑 사정이 여유로운지, 내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소비자인지 노예 새끼인지, 디비전 때부터 DLC로 완성되었다고 엉덩이 좀 토닥여주니까 이제 아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병신 같은, 돈독은 돈독대로 오르고 버그는 버그대로 터지는 EA의 행보를 그대로 걷고 있는 유비소프트의 씨발 병신 같은 게임을 예약 구매를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